메탈릴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알이 들어있는 메탈릴과 열 알이 들어있는 메탈릴, 그리고 지금 가장 두께가 얇은 8알짜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4알짜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고, 끌어올려서 세팅을 했고, 칼집을 4군데에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잡고 밀어만 주시면 이렇게 뜯어지죠. 그 다음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0알짜리를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칼집을 여러 군데에 내놨고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알짜리는 길기 때문에 세팅을 하지 않고 던지게 되면 이게 멀리 높이 던지지 않으면 미쳐 이게 다 풀어지기 전에 덩어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객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지금 10알짜리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세팅을 하지 않고 던져도 충분히 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10개짜리를 칼집만 내서요. 지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알짜리 메탈릴, 가장 얇은 릴을 보고 계신데요. 이건 별도의 세팅이 필요 없이 터트려서 던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던지게 되면 잘 보이지 않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개를 집어들었고요. 세 개를 한꺼번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탈릴 종류가 굵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색깔별로 굵기별로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아주 효과가 뛰어난 아이템으로 보여집니다.